얼마 전 이 코피노 형제가 처음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친생자임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한국에서 이제 그 아이 둘을 가진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아버지께서 이제 1997년에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사업차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이 돌연 귀국해버린 남성. 연락이 두절돼버리는데요. 필리핀 아내는 2년 전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아 입국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알긴 아는데 네.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 내가 나는 동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대시는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 반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남성. 결국 코피노 형제의 친부임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친생자가 인정된 이 코피노 형제에겐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걸까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라든지 지나간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 양육에 관련된 비용을 아버지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코피노 가족들. 그래서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자, 이곳 몬탈바는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어서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데요. 아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빈민가입니다. 예. 이곳에서 제작진은 홀로 코피노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카시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정. 어? 산정. 산정. 한국의 이름을 쓰네요. 산정. 네. 네, 큰딸은 이 생김새가 조금 더 한국 아이 같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리안이. 어? 리안이. 리안이 무. 네, 카시도 씨는 이곳에서 어린 3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서 멀리까지 일하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My children father and this my daughter Gianni. No, no, little. Little. 아빠의 흔적은 아들의 노트에도 남아 있습니다. Father is sick. 시미안. 네, 기억하고 있죠. 막내는 가족이 함께 살던 행복한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He said, "Wait for me, just waiting, and I'm busy in Korea. Sometimes busy, so I can't telephone. I'm waiting only. But I believe him. I really believe him, their father." 믿고 계시는군요. 네. 이 도통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아빠지만 아이들에겐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리운 대상입니다. Papa, I miss you so much. I love 네. you. 많이 그립겠어요. 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욱더 짙어지나 봅니다. 아이들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게 아빠의 모습을 기억해내는데요. 아빠.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네요. 예. The difficult things that came to us is sometimes my children sick very hard and I'm sorry. 네. 아유, 그래도 원망보다는 이렇게 믿음이 더 크군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코피노를 돕기에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데요. 사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필리핀 환경상 그 아이들을 몇 명이다라고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겠죠. 현재로선 코피노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등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교육과 생활을 그리고 필요한 어떤 생활 비품들을 사줄 수 있는 뭐 한국 가족들이 아빠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기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 문제들은 뭐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 코피노 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지원으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코피노 아이들도 있는데요. I'm Sujong.
I'm 18 years old. 그러니까 한국 이름들이 다들 있어요. 네. Fisher College. 올해 대학에 들어간 수정이와 고등학생인 동생 유강이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코피노입니다. 예. 그래도 보고 싶어 하는군요. 네.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한 시기. 미움보다 그림이 더 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 참 마음이 짠하네요. 네. 엄마와 떨어져 이곳에서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는 자, 2년째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남매를 돌보며 함께 지내고 싶지만 아이들의 학비와 또 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싱글맘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 좁은 골목을 한참 지나 들어가야 나오는 이곳도 오빠네 집입니다. 자, 이렇게 얹혀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지내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한국 드라마를 챙겨볼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예, 네, 나도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예뻐요. 한국말 잘하시죠. 그러네요. 네. Everything is so... For me, everything is perfect. He's so very gentleman, very lovely. 아직도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수정이 엄마. 2002년 수정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소식이 끊겨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앨범 속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만이 그 당시 행복했던 가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My children, join your gang, try to find them in Facebook like this. 주변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수정이 이곳 센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 그림 그린 거예요. 아빠. 네, 이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을 기억하기에 아빠가 더욱더 그리운 수정이. I want to see you because I miss you so much. And my mother also. Wherever you are. Just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아. And I love you. 그 중에도 아빠를 걱정하는군요. 네. 또 다른 코피노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유행할 때 주인공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잔디. 이 역시 아빠가 한국인인 코피노입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네. Because there is no single centavo. 마리벨과 이 남성은 이곳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갓난 딸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것인데요. 올렸어요? 네. 결혼 증명서까지 작성했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리벨.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어린 딸아이와 가난뿐입니다. In legal action. No, you are doing? Okay. We are not fighting their hierarchy. This is one. But other way, we are only asking for our help. Me, I cannot support being a grandfather. That's why we need support for her. Support her daughter here. Remember? What is...
현재 아빠 찾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은 잔디네를 포함해 네 가정. 자, 여기 있는 이 남성이 한국 법무법인의 소송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것만 2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준비할 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현실적으로 코피노 맘들이 누구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로펌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돈을 내지 않고 처음에 일단 소송을 하고 그 다음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승소 금액 중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며 승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You know the in detail what is about to your husband? What is the subject for suing?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And he got. No, we just need help from. You don't know the title. 잘 모르세요. 예. 그냥 맡겨놓는 거군요. 저 승소 판결이 나니까 지금 이제 유사 이렇게 이제 좀 돈벌이 수단으로 거기 하시는 또 유사 소송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브로커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브로커가 생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코피노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혼혈 아동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오래전에 공론화된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돼 있었다는데요. 아, 그래요. It's now in third year medical school. After many counseling, if and when the mothers are ready, we provide skills training. We have sewing, weaving. 네, 이 잡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엄마의 자립을 도와 이 필리핀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 교육을 시켜주고 뭐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서 또 다른 그런 아이들을 스스로 자신들이 또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재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필리핀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힘들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코피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